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담 조직은 초기 상담과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또 수사와 법률, 전문 상담 등 관련 기관 등과 피해자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선 측이 이재명 지사가 특히 중요하게 챙기고 있는 분야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꾸린 정책협의 전담기구입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공개 경쟁 방식으로 특별조정 교부금을 지급해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 지자체들의 관심이 큰데요. 올해는 파주시와 안양시가 대규모, 일반규모에서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파주시는 운정호수공원 재생사업으로 도전장을 내 100억 원을 확보했고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재탄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자율주행기술과 안심기가 서비스를 결합해 심야 셔틀을 운행하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여기엔 60억 원의 교부금이 지급됩니다.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경기 지역 23개 시군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투기 수요를 미리 차단해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경기도의 판단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투기 수요가 적은 연천과 포천, 동두천, 가평 등 8개 시군을 뺀 경기도의 모든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경제 활성화 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도내 시군과 함께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3일 열린 경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의지를 확실히 했는데요.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진흥이라는 경제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단체장이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